지난 시간에는 그 흑체 복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을, 그러니까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빛이라고 하는 건 막스웰 방정식에서도 풀었듯이 얘는 파동이에요.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 물리에서 양자각 쪽으로 갔을 때 가장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동이란 무엇인가, 입자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정확해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 이중성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물리에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는 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좀 다릅니다만.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 공간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퍼져 나가는데 매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맥스웰에 의해서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소리, 우리가 종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진동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해 나가는, 자, 그러한 파동인 경우는 우리가 공기라든가 물 또는 뭐 고체 같은 것이 그 소리를 전달해가는 매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결파, 예, 물이 되겠죠. 지진파, 지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 특이했었죠. 맥스웰에 의해서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매질을 우리가 가정을 했지만,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마이켈슨과 멀리 실험에 의해서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에테르에 의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빛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으로 접근했었고, 자, 이번에는 자 그런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우리가 또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들은 빛을 냅니다. 그걸 우리가 복사라 그러죠. 그랬을 때 자, 이 흑체 복사에서 나타나는 특성 곡선을 연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계속 실패를 했지만 프랑크에 의한 양자와 가설, 즉 에너지들이 어떤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자, 그것에 의해서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광전효과를 볼 텐데, 자, 수업대로 나와 있죠. 자, 이 광전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야 됩니다. 1905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아인슈타인한테 굉장히 혁신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지금으로 치면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아니었죠. 그죠? 이때 아인슈타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주리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그 애인이 생기고 애를 가졌기 때문에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예, 아인슈타인 자신은 대학생할 때 이렇게 착실한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한테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그때 대학이라고 하는 건 이 현재 뭐 대학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대학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착실한 대학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가 아니고 관공서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는지 이제 그 특허청에서 일을 하면 남은 시간에 논문을 쓰는데, 1905년에 세 개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논문들이 다 혁신적인 논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빛과 빛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변화에 관한 혁신적인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 분자 운동에서 필요한 논문 제목을 번역한 거를 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필요한 액체에 매달린 액체에 매달린 입자의 운동에 관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대론인데, 자, 그것의 제목이 이제 상대론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운동하는 물질에 운동하는 물질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보면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특수 상대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오로지 수학적인 관점에서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예, 이것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논문이고 이것에 의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원자의 존재를 밝혀놓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빛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혁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바로 광전효과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1922년에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논문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1922년이면 자 이게 1905년이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1915년에 일반 상대론을 발표하죠. 그 다음에 1916년 리빙스턴에 의해서 예, 그 일방선수 봤던 태양의 일식에서 별의 휘어짐을 관측을 해서 이미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은 예, 상대론 가지고는 노벨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래서 자 됐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 빛의 양 이 부분이 이제 빛의 우리가 양자에 관한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어떤 시각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한 것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크가 막스 프랑크가 이 흑체 복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자, 흑체 내에 있는 진동자를 가정하고 그 진동자들이 양자화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고전적인 전자기파로 이루어진 어떤 흑체를 가정해서 이런 흑체 복사를 해서 양자화를 했는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이면 파동이지 거기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그런 등급을 가지고서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보아의 가설에서도 프랑크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준이라 그래서 그 원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연속적인 어떤
그 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성적인 준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랑크가 처음에 그런 흑체 복사를 얘기했을 때 과연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불연속적인 준위를 고려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수학적으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만 고전 역학에서 설명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 우리가 조화진동자라고 하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예, 그런 식으로 양자화되는 것을 고전 역학에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프랑크는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흑체 복사에서의 그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독립적인 입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에서의 엔트로피 변화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어차피 흑체 복사인데 자 광전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막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맥스웰 방정식을 굉장히 신봉했던 어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진리의 어떤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빛에서 요 광전효과 부분만큼은 빛이 그런 성질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자를 보시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요 3장 들어와서 얘기했던 그 헤르츠가 누구였죠? 막스웰이 전자기파 그 파동 방정식이란 것을 유도해내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이 파동이라는 예측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보인 사람이 바로 헤르츠였죠. 자, 헤르츠는 아주 매끈하게 닦인 금속을 방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구에서 이 방전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똑같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우리가 이제 전파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자, 헤르츠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금속의 표면을 매끈하게 닦아야 방전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험을 하면서 야 저거 매끈하게 닦아야 잘 된다고 하면 실험하기 전에 계속 매끈하게 닦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스파크가 잘 일어나니까. 근데 그 매끈하게 닦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 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금속 표면에서 어떤 이 자외선이 쪼여졌을 때, 예, 지금은 이제 뭐 자외선이라는 게 너무 많지만 의도적으로 자외선을 쪼여지게 되면 어떤 전화가 튀어나오는 것을 헤르츠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울박스라고 하는 자가 그 전화가 음의 전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톰슨이 등장을 합니다. 톰슨은 우리가 이제 이 현대 물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톰슨이 한 역할은 뭐냐면 이 방출되는 전하가 예, 전자임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것을 빛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다 그래서 광전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죠? 자, 광전자 왜 그러냐면 톰슨이 음극성관을 만들었을 때 그 음극성관에서 는 우리가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전자를 어떻게 내놓게 하죠? 요즘은 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트랜지스터만 주로 배우지 트랜지스터는 안 배우지 거의 뭐 역사에서나 소자 쪽에서 조금 다룰까 말까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진공관부터 다 했거든요.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은 뭡니까? 전자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전자를 나오게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구의 전구, 백열 전구 같은 거. 뭐죠?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놓고 필라멘트를 가열하게 되면 빨갛게 달궈지죠. 요즘도 백열 전구도 잘 못 보죠. 요즘 LED로서 합격하고는 추세지만 백열 전구라는 거 보면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궈져서 빛이 나오면 그 달궈지면서 그 빛으로 우리가 밝히는 거죠. 가장 효율이 안 좋은 조명기구죠.
그 백열전구는 누가 발명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얘기하지만 에디슨은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특허를 낸 거랑 발명하고는 다릅니다. 에디슨 전구라 그래서 성능을 개량을 해서 특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는 그전에도 있었고 이미 그 1800년대 파라데이 시절에도 전구는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디슨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한 것이 특허가 발명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필라멘트를 대알고 와서 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열전자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구분하는데 광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나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광전자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보면 이제 금속으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속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다양한 전자가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K-max가 빛의 색이 I와 무관하다는 거죠. 이때 I는 전류가 아니라 intensity, 빛의 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운동을 이상 좀 할게요. 빛의 색이 I와 무관하고요. 오히려 K-max가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진동수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자 레나르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자의 속도가 관측이 되는 거고 자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빛의 색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면적당 뭐냐면 일률이에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인텐시티가 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준다는 얘기고 인텐시티가 약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적게 준다는 건데 전자가 가지는 K-max가 이 빛의 세계하고 무관해요. 이게 바로 이 레나트르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빛의 성질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실험적인 게 이제 다음 제 수업에 나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원리는 이런 거죠. 일단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모든 금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필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 그 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그 둘러싸고 있는 메틸, 모든 금속에서 다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만 우리가 실험적으로 쓰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걔는 나오자마자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에 의해서 캡처가 되는 거죠. 어떤 물질? 공기에 포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진공을 만들어야 그 전자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광전 효과를 내는 어떤 머티리얼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빛이 빼게 되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컬렉터를 두는데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가속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전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크기를 조절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가변 저항을 달아놓고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은 또 다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아날로그의 볼륨 바꾸는 것들이 다 가변 저항으로 되어 있죠.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장치를 두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암페어메터 달고 볼트메터 달면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내가 볼티지를 걸었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분명히 에너지를 받아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가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걸어줬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 볼티지를 올려주면 전류가 이제 더 이상 흐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K-max라고 하는 것을, K-ma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와 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이 V로. 그러니까, 전이차에다가 전하량을 곱해준 것이 에너지니까 이 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에서 텀슨에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전자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이 전자의 양단에 걸치는 전압에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에너지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원리입니다. 자, 즉 K-max니까 2분의 1 M2의 V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바꿔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사실은 뭐냐면 이쪽이 커런트고요. I 여기가 이제 V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안 흐른다고요. 이걸 그걸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볼티지가 없으면 볼트가 없으면 네, 전류는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빛의 세기가 세면 전류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약에 나온 양만큼만 되니까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에 걸었을 때 자, 빛의 세기가 세면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전자들이 튀어나올 거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적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VS 부분이 세기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 오른쪽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죠? 많은 걸 쓰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주면 이 K-max도 늘어날 것 같은데 K-max는 빛의 세기하고 완전히 무관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그냥 그래프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쪽, 그러니까 저쪽 모든 쪽이 다 그렇습니다만 축을 잘 봐야 되고요. 그 축이 뭘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그린 그림은 뭐냐면 이쪽이 F고 이쪽이 K-ma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max가 진동수대로 증가를 해. 하지만 이것도 또 어느 진동수 이하가 되면 빛이 안 나오는 건데 실험적으로는 제가 그랬죠. 자, 빛 전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동수를 얘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어느 빛에 대해서는 파장으로 얘기하는 데가 더 편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진동수를 얘기하겠지만 실험적으로는 파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증감에 따라
그럼 파장으로 얘기하면 파장이 작아지는 거죠. 파장이 작아지면 어느 색으로 가는 거예요? 네? 빨간색이 더 긴 쪽이고 파란색이 짧은 쪽이니까 파란색, 보라색 더 작아지면 무슨 색? UV가 되는 거죠. 자외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나오고 적색 쪽으로 갔을 때는 안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진동수에 따라 증가하고 우리가 이 FZ를 뭐라고 부를까요? 임계진동수라고 부를 거예요. 임계진동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임계진동수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일함수라고 표현할 건데 아무튼 일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일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광전효과가 아니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금속 내에 있는 전자의 결합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함수가 장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장벽을 이뤄서 왜 전자들이 금속 내 전자들이 마치 자유입자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페르미 파티클, 페르미 입자라고 부를 텐데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전자들이 우리가 보통 그 실온에서 고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일함수라고 하는 장벽이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고전역학적으로도 당연히 설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일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왜 그 금속에 있는 전자가 자발적으로 튀어나오지 않는가 라는 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고전적인 것에서는 뒤에서 이제 보이겠습니다만 빛의 세기가 진동수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전역학적인 파동적인 개념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물을 대야에다가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용기에 물이 가득 찬 것이 일함수를 뛰어넘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자, 약한 빛을 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한 번에 뛰어넘지 못하면 찰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다 찬 다음에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지연 효과가 예상됐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센 빛을 쪼이던 약한 빛을 쪼이던 아무 관계가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면 먼저 뭐라 그랬냐면 자, 나트륨으로부터, 나트륨은 우리가 무슨 빛을 내죠? 노란색 빛을 내죠? 그죠? 나트륨 광으로부터, 광 방출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서, 고전적인 이론은, 이제 K-max가 빛의 세기에 비례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비례되냐? 자, 몇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뭐를 배웠었냐면, 자, 포인팅 벡터란 거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포인팅 사람 이름이죠. 포인팅 벡터예요. 그래서 포인팅 벡터를 뭐 기호 여러 개 있는데 일반 물리에서 보통 S로 표시하죠. S라고 하는 것이 뮤 제로에 E 크로스 B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일률이에요. 포인팅 벡터를 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포인팅 벡터의 평균이 바로
우리가 포인팅 벡터의 평균이 바로 빛의 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뮤줄은 상수니까 자, 크기만 보자고요. 크기만. 그죠? 크기만 보게 되면 크기만 보게 되면 뮤 제로에 이 b의 평균이 나오죠. 그죠? 맥스웰 방정식의 1차원적인 표현식이에요. 3차원적인 표현식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 물리에서 1차원적인 표현식을 얻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파라데이 유도 법칙은 디라운드 E 자 이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우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전자기파가 이와 같이 진행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X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Y, Z 그래가지고 전기장은 Y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요. 이게 전기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기장은 Z축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B입니다. 자 그러면 Z축으로 진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라데이 유도 법칙을 해서 미분의 식을 얻으면 디라운드 E, 디라운드 X는 마이너스 디라운드 B 오버 디라운드 T T죠? 예, 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라운드 B 오버 디라운드 X가 예, 마이너스 뮤 제로 에플론 제로 디라운드 E 디라운드 T가 나와요. 예, 제가 지난번에 3차원적으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일반 물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니까. 그럼 이걸 역시 결합을 하게 되면, 디라운드 제곱 E, 디라운드 X의 제곱은 뮤 제로, 에플론 제로의 디라운드 E, 디라운드 T의 제곱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 일반 물리책을 뒤져보세요. 일반 물리책 뒤에 보면, 자유공간의 슈레딩거 막스웰 방정식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건 뭐예요? 파라데이 유도 법칙이죠. 파라데이 유도 법칙을 어떤 면을 잡아놓고 식이 유도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이잖아요. 그죠? 막스웰이 수정한 앙페르 법칙이라고요. 거기다가 이 두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컬이나 대를 쓴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이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요. X에 대한 2차 미분, Y에 대한 2차 미분이기 때문에 예해는 우리가 E는 자 X축으로 진행하니까 X라는 말이에요. 그죠? 는 자, 어떤 최대값에 EM의 사인에 KX-ωT로 하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이것을 얻는 것은 뒤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럼 이번 물에서 많이 취급했던 겁니다. 2차 미분 방정식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얻으려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가져야 돼요. 자, 자기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랬죠. 디라운드 스퀘어의 b 여부 디라운드 t의 스퀘어. 여기서 b의 x의 t라고 하는 건 bm의 사인의 kx-ωt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들을 여기다 넣고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냐면 b분의 2는 c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어요.
이 표현식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용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는 뮤 제로 C분의 1에 2의 제곱이 되죠. 그죠? 이거 못 믿겠어요 하게 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어렵지만 해를 주어지게 되면 이게 해인가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정식으로 대입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계속 나올 거예요. k는 뭐죠? wave number라 그래서 k는 뭐냐면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각 진동수죠. 그죠? 자, c는 람다 f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써주면요. 2파이분의 람다 곱하기 2파이 f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람다를 분모로 보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관계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쭉 하게 되면 예,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 자, 이 관계식을 다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2는 어떻게 되는지 주어진다 했죠? 이거죠. 그죠? 즉 뭐야? 뮤 제로 c분의 1에 그 다음에 2 최대값에 사인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 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을 의미하죠. 평균. 자, 평균은 이거 제곱이죠. 평균을 의미한다는 건 뭐예요? 뮤 제로 c e m의 스퀘어에 이걸 한 주기가 됐던 그죠? 한 주기를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제곱이잖아요. 이거 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테이지 할 때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네, 다루는 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I라고. I가 뭐라고 했어요? 전류가 아니라 intensity, 빛의 세기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지웠군요. 광전효과일 때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세기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빛의 세기가 지금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m의 제곱이죠. 이 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기장의 진폭이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가 이 m이란 말이에요. 이 진폭이라고요. 여기에 k나 오메가가 안 들어있죠. 그것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광전효과에서 빛의 세기가 진동수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화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max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에 되니까,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Kmax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Kmax라고 하는 건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일률이니까, 단위 면적당이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해주고 T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I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일률이니까 쪼여준 시간을 곱해주고
얼마큼 넓이를 다 곱해줘야 이게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상수는 뭐냐면 흡수율이죠. 우리가 띄워준 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니까 흡수율을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K맥스가 아니죠. 얘는 K죠, 일단. 전자한테 전달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람수를 빼줘야죠. 이람수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금속에 전자가 묶여있도록 잡아주는 장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큰 에너지가 있어야 얘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벽이라고 하는 건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I라고 하는 것이 고전역학적으로는 진동수하고 무관하게 진폭에만 관련된다고요. 진폭에만. 진동수 함수가 아니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예를 줬어요. 예를. 어떻게 예를 줬냐면, 우리가 나트륨을 고려하고 있고, 나트륨을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얘가, Y가 2.28 일렉트론 볼트다. 그 다음에 흡수 일률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와트 퍼 이렇게 주셨어요. 네, 마이너스 7제곱인데도 밀리와트야. 자, 그러면 수일률이라기보다는 네. 아무튼 이만큼을 띄워줬다는 거죠. 흡수일률이라고 하는 건 이게 I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0이야. 멈췄어.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C도 1이라고 가상해. 자, 그러면 T는 I A분의 Phi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정도 빛을 쪄줬으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인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 뭐 밀리로 가면 되니까 밀리와트 퍼 파이 R제곱이죠. 자, 원자의 크기는 대략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메타예요. 그러면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메타로 바꿀 필요 없이 예,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8 엘렉트론 볼트고 여기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 퍼 엘렉트론 볼트. 네, 약간 밀리니까 밀리로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6이 되려나요? 그죠?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네, 교과서에서 이거 8제곱 했나요? 수소가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네, 뭐 그건 뭐 크게 하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2 곱하기 10의
7제곱 세크야. 네, 이거 뭐 6제곱을 해도 5제곱이니까 어차피 길죠. 네. 그래서 뭐 날짜로 치니까 130일이야. 이거 뭐 크기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7로 잡으면 5제곱이니까 1.3일이고 원래는 130일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결과는 즉시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뭔가 고전적인 설명으로는 우리가 광전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맥스웰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해서 자, 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광전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맥스웰이 이렇게 설명해서 포인팅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이 되지만 이 광전효과는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자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속적인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동자 진동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오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덩어리로 와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어떤 상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에너지 덩어리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와 여기와 뭐가 달라요? 맥스웰에 의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포, 에너지가 어떤 분포를 가져요? 연소적인 분포를 갖죠. 얘가 불연속적인 분포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진폭에 의한 거니까. 진폭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진폭은 연속적인 값을 가지니까 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자, 아인슈타인은,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생성과 변화에 관한 혁신적인 과정을 설명할 때 에너지 덩어리로 설명을 하자. 그래서 이게 이걸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는 광자, 포톤, 예, 광자라고 부르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로 와서 해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Kmax가 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HF로 주어지고 얘가 HF로 주어지니까 Kmax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HF가 Phi 즉 0죠 F0는 H분의 5에서 임계 진동수 설명이 돼서 앞에서 봤던 이러한 그래프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여기가 F고 여기가 Kmax잖아요. 이 그래프를 잘 설명해 주고 자 이것도 물질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F0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특성 즉 임계 진동수도 물질에 따라서 일함수가 다를 테니까 물질에 따라 일함수가 다를 테니까 그 일함수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일함수보다 더 적은 진동수 갖는 빛을 쪼여주면 이제는 아무리 센 빛을 쪼여줘도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미한 광전효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현대물리의 태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현대물리 들으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물질의 전기 동력에 관해서 특성대론이라는 것이 역시 예, 어떤 거를 얘가 준 겁니까? 바로 그 빛은 왜 오르죠? 매질이 없어야 되는가?
라고 된 것을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광속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광속 불변이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그 전에 에테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네, 빛이라고 하는 빛은 특별한 거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다. 네, 지금 이제 빛의 생성과 변화에 가서 광전 효과를 설명합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이 브라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원자의 존재를 설명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 컴탄 효과와 X선이에요. 컴탄 효과. 그러니까 X선이라고 하는 건 또 이거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렌트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됐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왜 X선입니까? 엑스맨이죠. 엑스레이. 렌트겐이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은요 의도했던 실험보다는 의도하지 않았던 실험에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냥 버리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얼마만큼 진지하게 내가 이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온 결과들을 얼마만큼 내가 진지하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발견들이 원하지 않았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에 와서도 그렇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대개 그런 경우는 버린다는 거죠. 타성해져서 실험을 하다 보면 아 이건 내가 과정이 틀렸던 거예요. 버린다고요. 대개는. 렌트겐 자신도 뭐 그런 적은 아니지만, 예. 자, 렌트겐은, 지금 보면, 여러분 교과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요. 필라멘트에서 나온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열전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광전 효과에서는 매끈한 금속에 빛을 쬐서 나오는 전자니까 그걸 광전자라고 본다 그랬죠. 여기서 나온 전자는 열전자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슬리드 통해서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양단에 상당히 많은 전하를 굉장히 하이 볼티지에요. 대략 5000볼트 정도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어떤 금속면에 전자를 가속을 시켜줘요. 때립니다. 때렸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이 렌트겐이 발견한 건 뭐예요? 이 빛이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인터넷상이나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죠? 그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바로 렌트겐이 처음 촬영한 자기의 손사진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죠. 그러한 것이 있듯이 하는데, 이때 파장이 람다가 10에 마이너스 10제곱 메타의 파장을 가지게 됩니다. 예상을 못했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만을 빛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체 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분광학을 하면서 이제 UV라든가 IR, 적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겨우 자외선에 대한 것만 봤었지. 자, 이와 같이 파장이 짧아진 빛에 대해서는 예, 그 하지 못했는데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렌트겐 자신도 굉장히 많은 과학 강연에서 이제 시측을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 그 손을 막 엑스레이 쏘여주고 막 해요. 지금으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렌트겐은 뭐 큐리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그 뭐죠? 방사선에 너무 과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이 힘든 노년을 보내다가 죽습니다. 렌트겐 자신도. 자, 이 X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브래그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과연 뭐 반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 브래그가 브래그가 1912년에
방해석을 가지고서 방해석이라고 하는 거 아나요? 석필이란 겁니다. 석필. 뭐 요즘 여러분들 갖고 노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놀죠. 그 분필인데 돌로 된 분필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탁 그러면 이게 써져요. 근데 뭐 요즘은 여러분들 갖고 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땐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스타예요, 스타. 놀 때 뭐 이렇게 바닥에다 쫙 금 그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로 그리면 금방 없어지잖아. 아무튼. 자, 이거를 엑셀을 쥐어줬더니 3000적인 빛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자,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곳에, 엑셀을 쥐어주면 이것들이 마치 격자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죠. 해서 자 보세요. 이제 빛이 들어왔다가 반사잖아요. 반사한다. 이게 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과서의 각도가 조금 잘못 혼동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혼동되게 표현돼. 자, 이 각도가 세타고요. 그다음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 각도가 세타예요. 마치 지금 여기가 세타처럼 여러분들 볼 텐데 이 각도가 세타예요.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세타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인 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경로차죠. 예전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두 개는 경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로차죠. 그죠? 우리가 여기 사이 간격을 D라고 한다면, D라고 한다면, 이 경로차는 어떻게 돼요? 경로차는 D 사인 세타인데, 요게 D 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E D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빛이 파동인 네 가지 성질이 있다 그랬죠? 뭐였어? 첫 번째가 반사, 두 번째가 굴절, 네 번째가 회절과 간섭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 보강 간섭을 하려면 보강 간섭을 한다는 얘기 뭐예요? 얘네들이 밝은 점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죠? 보강 간섭을 하려면 얘가 파장에 정수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레그가 방에서 엑셀을 했더니 점들이 나타납니다. 그 점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점들이 바로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ED의 사인 세타가 n 람다가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반사니까, 여기 각도가 세타겠죠. 근데, 각도를 정의하는 게 조금 특이하죠. 원래 우리가 반사 굴절할 때 각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계면과 법선이 있을 때 경계면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예요?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예요. 법선과 광선, 이걸 세타로 했든 얘를 세타로 한 건 실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쏴줘요. 그죠? 자, 엑셀을 쏴주고,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엑셀을 쏴줘요. 이게 엑스레이야. 방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 얘가 반사가 저기 점을 나타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측정하기는 이걸 세타라고
정리하는 게 더 낫죠. 실질적으로는 뭐를 세타로 할 거냐면요. 봐요. 얘를 연속으로 해버리면 이 각도가 뭐야?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측정해서 이걸 2세타라고 정의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는 세타로 측정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얘가 진행해 나가, 여기서 센서가 있을 테니까 여기 빛 나오는 거랑 얘랑 해서 이 각도를 측정해서 반으로 나눠버리는 게 세타라고 생각해서 이론을 전개한 거예요. 근데 실험적인 목적이니까 정의가 조금 달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엑스레이가 이 성질들을 만족하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예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래그 반사는 실제로는 이게 뭐 회절 쪽에 더 가깝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반사, 그냥 편안하게 반사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실제로 이런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레이어를 이런 레이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레이어. 그죠? 격자니까 격자에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격자가 있으면 얘가 그죠? 즉 브래그 반사에 의한 점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해석을 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브래그 반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험적인 데이터를 보려면 브래그 스팟, 브래그 반점들이 나타나고 그 반점들을 이제 엑스레이가 간 지점에 대해서 각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각도에 따른 요 결정 구조를 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리스탈러지 결정학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학은 실제로는 생물의 우리가 DNA 구조라든가 밝혀낼 때도 많이 썼던 것이에요. 이 방법이. 자, 브래그 반사 다음에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요.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는 이제 이런 것에서 엑스레이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엑스레이가 어떤 픽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K 알파니 K 베타니 해요. 근데 스펙트럼 이렇게 딱 두 개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브로드한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 이러한 브로드한 선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교과서는 약간 그런데 원래는 브램스트랄룽이에요. 독일어거든요. 브램스트 교과서 보니까 스펠링까지 틀렸더라고. 브램스트 R이 빠졌어요. 브램스탈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램스트랄룽입니다. S가 두 개고요. 독일어에는 S가 두 개인 있고 걔는 스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브램스트랄룽이에요. 그래서 브램스라고 하는 것이 그 스톱 또는 브레이크를 의미하고 스트랄룽이 그 레디에이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레이크 레디에이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Deceleration Radiation이에요. Decele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죠? Acceleration의 반대죠. Increase, Decrease. Deceleration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걸 제동복사라고도 옛날에는 번역했어요. 제동복사는 많은데 Deceleration Radiation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뭐냐면, 자, 이 픽들은요, 이 픽들은 이제 뒤에 가서 저거 합니다만,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전자들이 내려오면서 빛을 내니까 픽을 그리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broaden 저 스펙트럼은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하냐면, 자, 이제,
빛이 아니라 이 브렘스트랄룽을 설명하려면 핵 주변에 전자가 지나가다가 킥오프가 된 전자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끌리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끌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 전자에 여긴 지금 뭐가 작용했어요? 전자기력이 작용했고요. 전자기력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휘었죠? 그죠? 그래서 구심력이, 전자기력이 구심력이 된 것이죠. 그죠? 구심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가 작용한 겁니다. 자, 맥스웰은요, 맥스웰은 어떤 걸 또 발견하게 되냐면, 가속받는 하전 입자는요, 복사한다는 성질을 알게 됩니다. 자, 복사한다. 지금 뭐예요? 빛을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엑스레이고, 이 엑스레이는 특정한 파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그러한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브람스트랑에서 엑스레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것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게 엑스레이의 특성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브래그 반사에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이런 보강 간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브래그 반사였잖아요. 그죠? 자, 컴턴 산란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산란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산란이라고 하는 건. 실은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현상이 마치 충돌과 유사할 때 우리가 산란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여기에 엑스레이가 지나가요. X선이 여기에 우리가 진동수를 F 그 다음에 람다, 파장을 람다라고 해서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부딪혀요. 그래서 쪽으로 갑니다. 그때 이 각도를 세타, 그 다음에 전자가 그러면 여기서 예, 실제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 열전자가 나왔었죠. 열전, 킥오프된 전자를 쓰면 열전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내놨는데 여기서 엑스레이를 받은 이 전자가 이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버려요. 그 이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했을 때, 자, 특이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얘가 파장이 변한다는 거죠. 이거랑 뭐가 달라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자, 반사나 굴절에서 진동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진동수는 안 바뀌죠. 그죠? 물론, 굴절에서는 파장이 바뀌죠. 그죠? 파장이 변합니다. 왜 변해? 굴절에서는. 속도가 변하니까. 하지만 진동수는 안 변하죠. 브래그 반사에서는, 반사에서는 진동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것도 안 변하죠. 같은 매질이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반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는 반사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바뀌면 안 되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컴퓨터 설랑에서의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설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했듯이 고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컴퓨터 안에 반사를 내가 실험을 했는데 이 파장이라는 것도 각도에 따라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측정하기 쉽잖아요. 아까 브레그 반사처럼 자, 진행해 나가는 것 다 지웠구나.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사가 된 걸 얘는 반으로 나누는 게 브레그 반사 세타였다 그러면 얘는 예, 내가 어느 쪽으로 집속시켜서 쐈는지 알잖아요. 거기서 얘를 디텍트했다 그러면 그 각도 차이가 세타란 말이에요. 그거를 달리하면서 측정을 해봤더니 진동수 또는 람다가 세타에 따라 변하더라 이거예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거 빛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반사의 성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반사가 일어나면 각도만 바뀌지 파장이나 진동수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입자라고 가정을 해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를 가정을 해서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 볼까요?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의 질량을 M2라고 밑에 씁시다. 전자의 질량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눌 수가 있죠. 충돌 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E라 그러고 여기다 프라임 붙이자고요. 자, 그러면 충돌 전에 X-ray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E고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없나? 정지 질량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M, E, C 스퀘어가 있고요. 충돌 후에 산란된 X-ray가 X',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 걸 이렇게 하자고요. 자, 상대론적인 거에서 C 스퀘어는 M이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써먹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가 없죠. 운동량 보존. 2차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X축의 에너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P라고 그러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P'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는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P'인데 X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사인이죠. 세타 플러스 PE의 커사인 파이야. 그죠? Y축으로는 Y방향은 없죠? 올라가는 거 우리가 플러스 내려가는 거 마이너스 잡으면 PE의 E를 먼저 써줍시다. 비교하니까 PE의 코사인 파이 더하기 P'의 코사인 세타였고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P'의 사인의 세타였어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항한 다음에 제곱을 하자고. 그러니까 P2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P2의 제곱이 나오죠. 자, 이거의 제곱은 P-P'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P'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P 제곱 마이너스 2P P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플러스 P 프라임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쓰지 않을게요. 세타 플러스 P 프라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요.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 이항시킨 다음에 제곱시키자고. 2-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2mec2의 2-2 프라임 플러스 me2의 c4제곱이요. 그죠? 자, 이거 전개하면 전개 나중에 이게 우리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는 me 제곱 c 4 제곱 더하기 p 제곱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 제곱 빼기 2 p p 프라임 코사인 세타 플러스 p 프라임 제곱에 c 제곱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얘는 일단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광전효과에서 얘네들은 H, F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P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요? P라고 하는 건 C분의 2잖아. 즉 C분의 HF란 말이야.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HF니까 H제곱 나오죠. F-F'의 제곱 더하기 여기 H 나오니까 M E M E C제곱 H에 F-F' 는 네, P제곱 C제곱을 만들어요. P제곱 C제곱을 만들어요. PC는 HF니까 역시 H제곱 F제곱 마이너스 PC PC니까 E H제곱 F F'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H제곱 F'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전개해주면 h제곱에 f제곱 마이너스 ef f' 플러스 f'의 제곱이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죠. 그럼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죠? 여기 h'h' 있고 h'h'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항시키세요. 그러면 E M E C 제곱 H의 F 마이너스 F 프라임은 두 배의 H 제곱의 F F 프라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건 여러분들 차근차근 계산해 보세요.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수업 자료도 그대로 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몇 번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 있긴 있어요. 자, E 없어지고요. H 하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보다는 람다 가지고 하니까 F는
어떻게 돼요? C분의 람다죠. 그걸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M, E, C제곱에 C분의 람다 빼기 C분의 람다 프라임은 H에 C분의 람다 C분의 람다 프라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어? 틀렸죠? 람다가 밑으로 가야죠? 씨고 씨에 이 C제곱이랑 얘네들 없어져요. 그죠? 이거 통분하면요. 이거 통분하면, 람다, 람다 프라임 분의, 람다 프라임 마이 람다, 이거,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는, 이거, 이쪽에 보내버리자고요. C 앞으로 빠지니까, m, e, c분의 h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파장의 차이가 이와 같이 생기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컵턴 산란의 결과식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뒤이용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3장에 들어와서 체문제 그 다음에 광전효과 그 다음에 컴프턴 산란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빛의 파동성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이 만약에 입자라고 한다면 그 입자인 경우에 진동수와 파장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라든가 그 다음에 파동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가?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하는 건데 그럼 빛이라고 하는 건 과연 입자냐 파동이냐는 거죠.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빛을 반사와 불절과 그 다음에 회절과 간섭을 설명할 때는 분명히 파동입니다. 이건 파동이 가지는 특별적인 성질이니까요. 하지만 이 광전효과나 컴프턴 산란은 파동 가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얘네들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언제 빛의 성질을 가지느냐? 그런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뒤에 가서 입자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지금 여기가 상보성이죠. 서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지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은
공유할 수가 없는 성질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퍼져나가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입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원한 지역에 속박되어 있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속박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 하나는 퍼져나가는 건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성질밖에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입자의 파동성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한 가지 성질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상대론적인 식에서 E 스퀘어는 M 스퀘어 C 포스 플러스 P 스퀘어 C 스퀘어예요. 그래서 정지질량 M이 0이면 그죠? E는 P, C라고 쓸 수가 있었잖아요. 피가 0이면 E는 MC 스퀘어죠. 그죠? 아, 여기서 빛의 정지질량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관성질량이라고 해서 그래 MI라고 표시할 거예요. MI는 C스퀘어분의 2고요. E는 되잖아요. 그죠? 원래 운동량의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죠? 씨는 그러니까 P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P는 C분의 2고 C분의 H, F로 줬었죠. 그러니까 일단 의미적으로는 뭐 되겠는데 어? 자 그러면 이 effective 유효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 중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높이 h에서 빛을 쏘면 쏴서 여기서 이 빛을 다시 측정을 하자는 거죠. 여기 A점, 여기 B점이라 그래요. 높이를 라지 H라고 한다면 A점에서의 카이팅 에너지나 더하기 A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B점에서의 카이팅 에너지 더하기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빛이야. 빛이면 관성질량 이걸 쓰자고요. 여기서의 진동수를 여기서의 진동수 우리가 F라 그러고 여기서 진동수 F'이라 그래요. 관성질량은 있지만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건 빛에서는
그냥 HF를 쓰면 되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총 에너지라고 하는 건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프리 파티클이니까 자유입자니까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그냥 HF로 잡아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자 MI C 제곱분의 HF에 G H잖아. 는 HF 프라임 더하기 0이 그래서 H 프라임은 F의 1 플러스 C 제곱분의 G H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F는 C 제곱분의 GH고 그거를 F로 나눠주게 되면 그대로 그냥 C 제곱분의 GH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걸 H를 50으로 잡아버리면요 50m다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9.8 곱하기 메타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50m죠. 그럼 9니까 대략 1.1이죠? 그러니까 5.5인데 9.8이니까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5.4, 5.5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6제곱인데 여기에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5제곱이죠. 그래서 예, 관측 가능한 양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F 프라임이 F보다 커져서 람다 프라임은 람다보다 이게 여기가 GH로 했을 때는 있고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별이에요.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얘 반경이 R, S고 질량이 M이에요. 자, 이번엔 여기서 여기서 얘가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낮은 거리에서는 G를 컨스탄트로 잡았지만 실은 중력가속도가 상수가 아니죠. 그죠? 중력가속도가 아니라 만일력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점을 A라고 해봐요. A라고, 아, 이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R S분의 G의 M이죠. M의 그 다음에 MI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C제곱분의 H
F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R이 무한될 때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자, 그럼 똑같은 거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고요. 무한대에서의 카이팅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RS에서의 카이팅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면, 자, 여기대로 우리가 F', 여기서를 F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HF 빼기죠. RS의 GM의 C제곱의 HF는 HF'이에요. 아까랑 조금 표현식이 달라지죠. G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이라고 하는 건, 아, 이게 이쪽을 F 프라임 플러스 0은 HF 마이너스 RS분의 GM에 그 다음에 C제곱의 HF가 된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은 F의 1 마이너스 RS의 C제곱분의 G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요번에는 가로 안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F 프라임이랑 F랑 비교하면 F가 더 크죠. 그러면 람다 프라임은 파장이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적색 편이다. 그래서 중력 적색 편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 예제 3의 9에 있는 것처럼 백색 외성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질량은 태양의 질량인데 크기는 지구의 크기예요. 그랬을 때, 예, 계산을 해보면 1.99 곱하기 10의 30제곱 킬로그램.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6.3, 6300이죠. 10의 6제곱 메타. 그 다음에 중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메타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중력 질량을 했던 것처럼 F분의 F 마이너스 F 프라임, F 마이너스 F 프라임을 해야겠죠? 마이너스를 안 나오게 하려면 이 RSC 제곱분의 GM이고, 10의 6제곱 메타. 어? 예. 그 다음에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의 제곱.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뉴턴 킬로그램의 제곱.
그 다음에 1.99 곱하기 10의 30제곱. 자, 단위는요 다 없어진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게, 자, 뉴턴이라고 하는 게 F equal MA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건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메타가 3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제곱이니까 얘네들 다 없어집니다. 킬로그램,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커니까 또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세크 제곱, 여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단위들은 다 없어져서 숫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상수가 보통 단위를 갖는 이유는 상수가 단위를 가져야지만이 좌변과 우변의 단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2.31 10의 4제곱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실험적으로는 진동수의 차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빛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빛의 그 파장의 차이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프랭크 흑제복사에서도 한번 했는데 F라고 하는 건 람다분의 C죠. 그러니까 DF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람다 제곱 C의 D 람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람다 C 곱하기 람다분의 D 람다고요. 그죠? 그래서 람다분의 C가 뭐였습니까? F잖아요. 그래서 F분의 DF는 마이너스 람다분의 D 람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가 왜 붙는다 그랬어요? 둘이 반비례 관계니까. F가 증가하면 람다는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F의 델타 F라고 하는 건 람다의 델타 람다라고 해서 그냥 부호를 얘가 그냥 가져가 버리라고요. 이때 델타라고 한 건 그냥 큰 거에 작은 걸 뺀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게 싫으면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던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에서 델타 람다를 구하고 싶으면 람다에다가 F의 델타 F죠. 그래서 람다가 여기서 내놓는 빛이 300나노메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300나노메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다가 2.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0.0693 나노메타가 돼서, 이건 충분히 분광학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값이 나옵니다. 자, 별의 밀도가 매우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R, S, C 제곱분의 GM이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돼버리죠. F 프라임이 음수가 돼버려요. F 프라임이 음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 훨씬 더 커지면,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음수지만 우리가 절대값을 봤을 때는 그죠? 에너지가 더 작아질 텐데 에너지가 더 큰 빛을 가진다는 얘기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관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력 적색 편에서 보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블랙홀은 주변이 워낙,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워낙 질량이 많아가지고 공간을 왜곡시키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블랙홀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 일반 상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적었던 게 시그너스라고 하는 별에서 여기 블랙홀이 있는데 시그너스에 있는 뭐 HE의 이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HD226868. 256868 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별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엑스레이를 방출하는데 이 엑스레이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은 우리가 직접 못 보지만 이것이 있다 그러면 하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쌍 행성. 또 하나가 2000년대 들어와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은하계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죠. 어떻게 발견을 해요? 은하계 중심에 봤더니 은하계 중심의 별들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 케플러 법칙을 적용해서 해보면 블랙홀이 있어야지만이 이 별들이 이런 궤도 운동을 하는 간접적인 증거. 그 다음에 뭐 이게 펄서럭처럼 서로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서로 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어떤 입자성을 봤다 그러면 자 이제 바로 물질의 이제 입자성과 그 파동성으로 이제 갈 텐데 먼저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지는 얼마 안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실제하고 있는 것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역시 현대물리 20세기를 우리가 넘어오면서 아, 물질이란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자들을 얘기하게 되면 역시 이제 뭐 데모크리토스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의 연속성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뭐 입자설인데 그 전대적인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데모크리토스는 그 데모크리토스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바로 아톰이죠.
데이텀이라 그래서 데모크리토스에 의해서 아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얘기합니다. 아텀 아니에요. 여기서 텀이라고 하는 것은 컷이죠. 그죠? 우리가 CT라고 할 때 C가 뭐예요? Computerized고 T가 토모그래피죠.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게 단층이란 말이에요. 단층. 그러니까 토모의 뜻이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토모그래피. 잘라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단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Computerized. 컴퓨터로 보는 단층학이란 말이에요. 여기 R라고 하는 것은 나세음이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입자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쪼개다 보면 어떤 알갱이를 잊었다고 하는 것이 데모크리토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푸스 역시 그 어떤 원자라고 하는 어떤 작은 알갱이로 하다가, 예, 시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현대의 어떤 입자설을 제일 먼저 그래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에입니다. 라부아지에는 처음으로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질의 질량? 그 전에도 질량 알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량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체의 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기 시작을 합니다. 정밀한 실험장치를 가지고. 그리고 예, 이때 당시는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 라부아제하고 그 다음에 라부아제 부인이 열심히, 그러니까 라부아제가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실험하는 그 도구가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라부아제 부인이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서 그 데이터들을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웠을 만한 널턴이 등장을 하죠. 널턴의 원자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께서는 순수한 기체인 경우는 단위 부피당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걸 이제 뒤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보가드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맥스웰이 등장을 해요. 굉장한 과학자죠. 자, 맥스웰은 기체 분자 운동론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맥스웰 분포 함수라는 것을 맥스웰이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펜과 아인슈타인. 전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두 번째 논문,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에서 원자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원자의 구성 또한 예,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예, 그러니까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페라데이가 전기 분해 법칙을 발견합니다. 전기 분해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예요? 중성인 어떤 원자라고 생각한 것에서 전기적으로 음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과 양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원자를 분리한 건 아니고요. 중성인 원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전기적으로 예, 음전기를 띠는 물질과 전기적으로 양전기를 띠는 물질로 분리가 되는 것을 전기분해 법칙으로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텀슨에 와서 드디어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자,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자선이잖아요. 그죠? 자, 전자가 나오는 선인데 이 전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 나온 게 아니라 중성인 기체에다가, 뭐예요? 필라멘트를 달궈주고 진공인 상태에서 만들어줬더니 거기서 음극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나올 것은 필라멘트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서 우리가 원자, 중성이라고 생각했던 원자에서 전기를 띤, 그러니까 음의 전기를 띤 전자가 나온다는 것을 해서 여기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텀슨은 전자의 질량분의 전하량의 비를 알아냅니다.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밀리칸이, 밀리컨은 바로 E를 측정합니다. 하나하나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더포드에 와서 드디어 핵을 발견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자를 알아내는 간략한 어떤 역사라 그럴까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페라데이 그러니까 전기분해, 페라데이는 소금물을 가지고서 전기를 통하게 했더니 거기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뭐 굉장히 큰 양입니다만 굉장히 큰 양입니다만 96,500 쿨롱의 전하가 용액을 지나면 쿨롱의 전하 이걸 우리가 1 페럿이라고 하는 이 페럿은 아까 페럿이 아니라 페러데이입니다. 이렇게 페럿의 그 축전기의 용량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페러데이의 어떤 저거라 그래서 이거를 1 페러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단위를 쓰게 되는데 자 96,500 쿨롱의 전하가 통과하게 되면 분자량만큼의 물질들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이니까 양극에는 양극과 음극을 보게 되면 양극에는 Cl이 있을 거고 여긴 Na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축적이 되는 게 얘는 이 35.5g.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인가요? 네, 23g의 나트륨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폴레드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페러데이라고 하는 용량을 전하량으로 나눠주는데 이 전하량이 9650과 96,500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몰 질량이 있는데 이몰 질량에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 이온값 밸런스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용어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온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우리가 염소는 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니까 일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1입니다. Z예요. 2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염화 바르미아 염화 바르미아입니다. 시반 폐하 전류를 1시간 동안이야.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돼요? Q는 IT잖아. 그러니까 10.0 암페어 곱하기 3600초니까 36000 쿨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쓰는 거죠. M은 바륨은 96000 500 쿨롱 분의 36000 쿨롱. 그 다음에 몰 질량은 문제에서 줬다고요. 137 그램을 바륨은 이온가가 2 플러스잖아요.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5.6 그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MCL은 쿨롱분의 36000 쿨롱 곱하기 1분의 35.5 그램.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산하면 13.2 그램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쿨롱에 의한 전기 분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자가 아무튼 뭔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간접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전기분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수배만큼이 전극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텀슨에 와서 자, 음극성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아까 가장 쉽게 음극선을 만들 수 있는 건 필라멘트를 가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전자가 아무튼 필라멘트를 가열을 해서 전자를 나오게 하고 여기에 슬릿을 만들어서 이 평행하면 전자만 나오게 하는데 자, 처음엔 네, 역시 슬릿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행한 것만 가도록 하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하게 되면 우리 광전효과 때랑은 반대죠. 광전효과랑 가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V만큼 얘가 에너지로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 슬릿에 의해서 우리가 평행한 전자들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진공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제 전자가 가는데 여기에 형광판 축전기를 놔요. 여기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간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평행판 축전기를 가로지는 곳에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력이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전기니까. 마이너스 전기니까. 마이너스 전기니까 위로 작용하는. 그죠? F는 Q2잖아.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의 전기니까 위 방향으로 F에 2가 작용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자, 오른손을 피시고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고 전류는 반대로 흐르죠. 전자 반대니까 밑에 방향으로 F에 B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F에 B라고 하는 건 얘는 E라고 그러고요. F에 B라고 하는 건 QV 크로스 B인데 다 수직하니까 크기만 보면 F의 E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E, E고요. F의 B는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V, B가 되죠. 그죠? 크기만 보면 이렇게 돼요. 다 수직하니까. 자, 그러면 실험 방법은 처음에 자기장도 끄고 전기장도 꺼요. 전위를 걸어주지 않으면 얘가 수평하게 날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장을 작동시켜서 다시 원래 상태대로 오게 되면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한 사실로부터 얘가 음극선이란 것을 알아내는 거죠. 얘가 만약에 양이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거고 음이면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일단 텀스는 이 선이 음극선이란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음극선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원자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자에서 나온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에이텀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자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쪼갤 수 없는 곳에서 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밝히는 건 다음 문제지만 아무튼 톰슨은 자 이와 같은 걸 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장만 걸어주게 되면 얘가 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휘는 거죠. 이게 세타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예, 거리는 여기가 vx분의 vy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벡터로 봤을 때. 자, 예, 이쪽 방향이 x고 이쪽 방향을 y라고 잡았다면 얘는 vx죠. 그죠? 그 다음에 VY라고 하는 건 자기장이 없는 지금 이제 우리가 B가 0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B가 0이면 F는 이제 방향은 맞으니까 그냥 2라고 씁시다. 이게 MA가 되는 거죠. 어느 방향? Y 방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VY라고 하는 건 AY의 T예요. AY는 뭐야? M분의 2고요. 자, 근데 전기장보다는 우리가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D라 그런다면 E는 D분의 V죠. 나중에 또 이걸 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가속을 받는 시간은 이 평형판 측정기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죠? VX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평형판 측정기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하는 건 VX의 T예요. 그러니까 T는 VX분의 L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건 다 넣어야 일단 E는 안 쓸 거니까 M분의 E에다가 그 다음에 E는 D분의 V에다가 T는 VX분의 L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를 1보다 굉장히 작게 유지를 해서 실험을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세타로 분사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세타로 분사시킬 건데 VY가 저게 나왔죠. 그러니까 VX분의 M, E, L. 이 M이란 건 전자의 질량이다. M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 V의 VX의 L이란 말이에요. 다 분모로 가니까 E 곱하기 vx의 제곱 d분의 v의 l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e는 vl 곱하기 그 다음에 m vx의 제곱 d 곱하기 세타예요. 실험적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는 양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양들이 음극성관을 가지고서 파라데이가 자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내서 이제 파라데이 결과에 의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1.1 곱하기 11제곱
쿨롱 퍼 킬로그램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값들을 다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분의 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1.7 정도가 나오죠. 1.7588 근목 9 곱하기 10에 19세기 말에 측정한 것 치고는 꽤 정밀한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예제에서 좀 우리가 또 좀 실질적인 내용을 볼 텐데. 예제 다점에서 보게 되면 세타가 0.20 레디안. 레디안은 그냥 디그리가 아닌 레디안으로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값이죠. 호도법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V가 200V를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L과 D가 있는데 L은 5m고 D는 1.5야. 센티미터. 자, 여기서는 M2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M2분의 2가 어떻게 나왔어요? 저기 구했듯이 VL 곱하기 VX의 제곱 D 곱하기 세타였는데,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려면 VX를 보셔야죠. 자기장을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를 자기장 것은 내려오게 되면 둘이 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VX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V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줘요? B분의 2고 그죠? 이것이 2보다는 이걸 쓴다 그랬으니까 BD분의 V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입해줘요. 그러면 VL 곱하기 D 곱하기 세타의 B D분의 V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B 제곱에 L 남아있죠? D 제곱인데 D 하나 없어지죠. 그러니까 D예요. 그 다음에 V 제곱인데 V 없어지죠. 그러니까 V 하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V의 세타가 돼서, 세타가 돼서. 자, B는 이게 M2분의 2야. 그러니까 B는 L 곱하기 D에다가 E over M2 하고 V의 세타하고 스퀘어루트 해가지고 이제 주어진 것들을 다 대입하면 되죠. 엘은 5m라 그랬고 D는 1.5cm니까 0.015m고요. 그 다음에 얘는 1.76을 넣자고요. 10에 11제곱 쿨롱 퍼
kg. 그 다음에, 예. 200V 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0.2라고 했잖아요. 레디안이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자, 이거 단위요. 바로 테슬라가 나온 건 쉽지가 않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만, 예. 여러분들이 그 찾으시면, 예. 단위는 일단 뭐 식이 맞다고 하면 단위는 맞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가 되고요. 테슬라라는 단위는 실제로 굉장히 큰 단위예요. 테슬라는 굉장히 큰 단위니까 이걸 가우스로 바꾸게 되면 5.5 가우스거든요. 여러분들 지구 자기장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느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가 지구의 자기장이 0.5 가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보다는 한 10배 이상, 11배 정도 큰 자기장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톰슨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B는 구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B를 구한 다음에 독립적으로 전하량을 좀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역시 톰슨도 이제 이런 열전자 말고도 광전자가 나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속에다가 광전자를 발생을 시켜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비슷한 값을 얻어냅니다. 얻어내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실험 장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구름상자라는 걸 만들어내요. 실제로 이제 구름상자의 이름은 우리가 윌슨한테 가고 있지만 이제 구름상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구름상자가 실제로는 밀리컨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거거든요. 자, 구름 상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상자 안에 과포와 과 냉각 상태의 기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름 상자 또는 안개 상자라고도 하는데 단순하게 과포와 과냉각 상태만 만들었다고 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1보 직전의 상태라서 구름 상자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우리가 안개가 생길 때처럼 그 뭐죠? 온도와 고도에 따른 걸 역전을 시켜 놓으면 이제 안개 상자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화 상태에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 결정으로 남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기체 상태라 그러면 바로 구름 상태. 구름이 생기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습기가 다습한데 걔네들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핵이 없어가지고 구름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수증기가 떠있는 상태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강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공강우라는 그 구름이 있던 아니면 대기 중에다가 그 핵이 될 만한 걸 뿌려가지고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구름상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 그 핵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하전입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드디어 걔네들이 이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20세기 초죠. 1900년대 초에는 이건 굉장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선이라고 하는 걸 드디어 이제 눈으로 보게 만든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을 시키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헷갈리죠? 팽창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거 갑자기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포화 상태가 포화 복선에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펌프가 있다가 갑자기 얘를 팍 내려버려요. 실린더를. 단열 팽창을 빡 시키면 여기가 과냉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급속 냉각을 시켜보면 과포화 상태가 되는데 하단 입자가 지나가면 이제 경로를 쭉 남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물방울이에요. 안개 상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륙곡선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높으면 우리가 대륙곡선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높이는 온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래야 위로 올라갔던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과냉각이 돼서 구름이 돼서 떨어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갈 때 뭐가 돼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달궈졌던 땅이 시벽과 북쪽에서는 찬 바람이 샥 부는데 공기는 차가워졌는데 땅은 아직도 뜨거우면 복사열이 계속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온도가 역전이 돼버리죠. 온도 역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높이 올라가 온도가 높아. 여기가 낮아. 자, 온도가 높으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돼? 기체는 피부과 NRT니까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여러분들 대류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밀도가 가벼운 게 위로 가고 밀도가 무거운 게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기가 안정이 돼서 위로 차가운 공기가 밑에 있고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다. 안정되죠. 그러니까 안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개 상자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밑에를 차갑게 해가지고 온도 역전 현상 시켜서 과포화 상태를 만든 게 안개 상자고 구름 상자라는 것은 과냉각을 시켜가지고 과포화 상태를 만든 게 안개 상자. 또 뭐 같은 원리지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윌슨이 안개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주선도 관찰하고 막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톰슨이 전압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요 전하량을 측정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수증기여 가지고 관측을 하려 그러면 증발해 버려. 그게 문제예요. 증발해 버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 톰슨은 아무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과포화 상태에서 하전 전기를 띈 이걸 만들어요. 만들면 자 얘는 자유낙하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항상 가속운동을 하나? 아니죠. 뭐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그 우리가 드래그 폴스 끌림 힘이라 그러죠. 드래그 폴스에 의해서 끌림 힘에 의해서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드래그 폴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D라고 하는 힘 끌림 힘 번역하면요. 끌림 힘이 작동하는데 U
파이 에타 A의 V라고. 이게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스톡스 열림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식만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에타라고 하는 것은 점성이에요. A라고 하는 것은 얘 반지름입니다. 이 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터미널 빌라우스티라고 얘기하는 동단 속도예요. 자, 아이디어는 이거죠.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줘가지고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다 전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자 먼저 얘의 종단 속도를 우리가 안다면, 종단 속도를 안다면, 자 요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d가 되니까 6 파이 에타 a의 v란 말이에요. 근데 m이라고 하는 건 얘가 완전한 9라 그런다면 3분의 4 파이 a 3제곱의 로가 될 거잖아. 그죠? 얘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A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A 하나 없어지니까 A라고 하는 건 얘가 분모를 가져 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3이고 그러니까 2, 로 분의 그죠? 9, 에타의 V의 스퀘어루트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단 속도를 안다면 G 네. 이 물방울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종단 속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A를 알아내고, A를 알아내게 되면 이제 얘의 질량 M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A를 알면 이제 M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M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W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물방울이 만들어지겠죠. 다양한 물방울이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기본 단위가 되는 물방울을 구한 다음에 얘보다 큰 물방울은 큰 물방울이 나오면 가장 작은 물방울 나오면 아 여기 물방울 몇 개 들어있구나 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가정에서 그러면 이 물방울에는 우리가 전하가 몇 개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전하량을 안다면 전하량을 안다면 총 전하량을 이 물방울을 세면 요 방울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측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톰슨의 아이디어였어요. 톰슨의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이 톰슨의 아이디어도 이제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가장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진짜 그 우리가 진짜 작은 단위가 되는 물방울을 만들었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정은 뭐냐면 물방울 하나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톰슨은 실험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이 실험을 이제 계량한 사람이 밀리칸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부터